정부가 다 복지도 해결해주고 정부가 다 일자리도 해주고 이게 맞냐?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 아니에요. 정부가 다 해결해 준다는데.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예를 들면 7, 80%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어 50% 이하로 떨어졌듯이 그럴 거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어떤 이 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유우파 경우는 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그걸 제대로 설명해야 돼. 설명해. 네,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 또 다른 정치 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질 텐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라고 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면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.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좌파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지금 보는 사람이 슈레드 수상을 봅니다. 독일의 슈레드 수상이요. 그러니까 뭐 우파 쪽에서는 뭐 대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좌파들은 슈레드 공부 진짜 해야 돼. 진짜 그렇게 해야 돼. 한국의 사이죠. 부인이 그랬죠.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책을 뚝 보고 그러면서 저도 참 훌륭한 분이구나.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유럽의 이 사회민주주의자, 그러니까 이 좌파의 대부분 좌파죠. 비슷한 역할이거든요. 좌파죠.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사회민주당 이걸 다 모아놓고 당신들이 어? 이 개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한다고 국회의원 하면 안 돼. 대수도 안 돼. 그래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뭔지 알겠어요. 노동개혁, 복지개혁 그거 다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결국은 이 슈레드 수상한테 박수 보내.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요. 나 신자유주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. 우린 그 문제랑 직면해야 돼. 당신네들이 할 수 있다고? 왜 그러면 실업률이 우리게 많지? 그러니까 이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사실상 실제 실업률은 25%예요. 지금 40대들은 정말 문재인의 철통 지지자들인데 소리 없이 실직자들이야 지금. 어떻게 보면 정말 영문도 모르고 직장이 휴업했네요. 직장이 문 닫았네요. 이런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막강한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요. 그 협력회사들 이런 데 가면 그 40대들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구조조정 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좌파들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해야 돼. 저희들은 사실 독일보다 더 심하게 이제 좌파 성향이 가까운데 자기네들은 그걸 개혁을 하면서요. 놀라운 게 야 그걸 개혁 주도를 사회민주당이 하고 그다음에 기민당이랑 합작해서 해. 그럼 개혁안을 누가 만들었냐 봤더니 자기들이 큰 틀에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안은 공무원 시켜서 가져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아주 깔끔한 개혁을 했어요. 그게 1992년도입니다.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런 말 하더라고. 자기는 민주당인데 이제 나는 새로운 민주당 하는 거야.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뉴 새로운 뉴자 데모크라시라 표현합니다. 그렇게 표현하면서 거의 이 레이건 시절부터 했던 보수 정책들 이런 말 들어가지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그대로 가져와 버린 거야. 그러고 복지의 내용이 뭡니까? 복지요? 복지는 개인의 책임부터 시작이 되죠. 그렇죠. 당연히 그래요.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. 복지개혁법이 그겁니다. 복지개혁법의 골자가요. 개인의 책임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개인의 책임은 우리가 정부가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. 근데 이 복지개혁이 미국도 보면 막 싸울 줄 알았는데 아니 얘네들도 그냥 밀고 땡기면서 만장일치. 만장일치로 가도 되고.